죽은 사람이 김씨 할아버지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. 너희들 몸이 간지럽고 그러지 않니? 서울에선 안 그랬는데요. 여기 내려와서 많이 간지러워요. 저도 간지러워요. 저도요. 죽은 김씨 할아버지가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죠.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? 저도 머리카락이 좀 빠졌는데 이것도 늙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? 나도 빠지긴 했는데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닌가? 소시야 원래 없었고.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.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신다는 거죠. 그리고 애들은 몸이 몹시 가려울 겁니다. 탈륨 중독이었네요. 그게 뭐예요? 저 혹시 이 근처에 시멘트나 유리 공장이 있나요? 한 5년 전에 저수지 꼭대기에 큰 회사에서 뭐 공장을 하나 짓긴 했는데. 탈륨은 시멘트나 유리 공장에서 많이 쓰는 화학 물질인데 다들 증상이 있으신 걸 보니 저수지나 상수도가 오염된 게 분명합니다. 만약에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도 위험해지게 됩니다.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.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목숨이니까요. 우리들 사셔야죠. 서로한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이시니까요. 아,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고 그랬구나. 세상에. 환경부 쪽에서도 일대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가 나올 겁니다. 오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지자체에서 오염이 정화될 때까지 적절한 이주처를 마련해 줄 겁니다. 보상금도 지급될 거고요. 중독에 대한 피해가 확인만 되면 기업 쪽에서도 적지 않은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.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이 마을 출신이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정말 다행이에요. 하마터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중금속에 중독될 뻔했잖아요. 게다가 범죄자까지 만들 뻔하기도 하고. 극도의 궁핍과 불안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. 그래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란 게 필요한 거고. 법의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네. 거봐요. 다시 하실 거죠? 저랑 같이 서울 올라가실 거죠? 아니, 절대로. 네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저수지 우는 소리. 아니야. 꼬박밤 새고 안 피곤하세요? 괜찮습니다. 아, 여기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? 757명이에요. 아, 좀 전에 한명 출소했으니까 756명이네요. 왜요? 없어요? 두 번이나 살펴봤는데도 없어요. 모든 재수자 기록 다 갖다 주신 거 맞나요? 출소할 재수자 기록은 미리 빼놓는데 설마 그 재소자는 아니겠죠? 그 재수자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아, 예. 여기 있습니다. 방금 출소 절차를 밟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언제 출소했다고요?